소리가 들려요? 무슨 소리? 구급차. 근데 옆 오른쪽에 버스가 있네? 내가 비켜줘야 할 텐데 내가? 그럼 중간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네? 다행히 저쪽에서 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네. 다행히 다행히. 그리고 엄지척 고맙습니다. 이렇게 작은 승용차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옆으로 비켜주는데 내 옆에 버스가 있어요. 그게 내 공간이 안 만들어져요. 그래서 내가 비켜줘야지, 비켜줘야지. 그러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선을 넘었는데. 요쪽 2차가 그래도 속도를 줄였으니까 다행이죠. 이 경우, 구급차 비켜줄 때 중앙선, 다음번에도 중앙선에 넘어도 되나요? 어떻습니까? 자, 중앙선 넘어서라도 구급차에게는 비켜줘야 된다. 중앙선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. 상황에 따라 다르다. 상황에 따라 다르다. 80%. 중앙선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. 16%. 중앙선 넘어서라도 비켜줘야 된다가 4%. 중앙선 넘었다가 만약에 이 차랑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저기서 슝 달려오는 차랑 여기 언덕배기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걸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이다? 만만치 않은데요. 이 중앙선 바리케이트라고 봐야 돼요. 넘어서는 안 되는 벽. 그 구급차가 중앙선 넘어서 갈 수는 있지만 양보하는 차가 중앙선 넘었다? 이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하면서 정상 참작을 해줄 것 같아요.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피해주는 것은 그것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근데 안 비켜줄 수도 없죠. 진짜 뒤에서 급한 상황이면은 그럴 때는 상황을 보고, 상황을 보고, 그리고 시야가 트여 있는 곳,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. 어느 쪽으로, 아유, 정답이 잘 나오네요. 뭐라고 설명하기 그렇네요. 그럼, 비켜주지 말란 얘기야? 근데 지금이요, 지금. 사고 날 뻔했어요. 내가 비켜주는데. 저 차가 좀 빨리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, 이 차요. 긴급 자동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갈수 있습니다. 그것도 다른 차의 교통에 특히 주의하면서. 근데 난 긴급 자동차 아니에요. 피해줄 때. 피해줄 때는, 이분 잘하셨어요. 잘하셨는데요. 잘하셨는데, 상황을 보고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4번, 3번. 상황에 따라 다르다. 3번이 정답일 거로 보여지고요. 만약에 1번과 2번, 이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은 2번이 정답 쪽일 것 같아요. 참 어렵네요.